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권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너네한테 당부할 게 있어서 이렇게 TCC를 찍고 있습니다. 바로 자, 2학기 기말고사 우리 마지막 내신 준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시기에 하면 벌써?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기말고사가 지금 약한달 남았거든요. 지금부터는 꼭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학기 기말고사 엄청 중요하지. 이번 기말고사 때문에 등급이 이제 바뀌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부터는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2학기 기말고사만의 또 특징. 이랑도 관련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TCC를 찍어서 당부까지 하는 거거든. 이번 2학기 기말고사 내신의 특징을 좀 선생님이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자면, 일단 보통 2학기 기말고사 매년 보면 비슷해요, 경향이. 첫 번째, 범위가 많아요. 시험 범위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학교에서 뭐 이미 진도를 많이 나간 학교들도 있을 건데 아직 얼마 안 나간 학교들 있잖아. 그럼 아직 얼마 안 나간, 진도를 얼마 안 나간 학교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심을 하면서 공부할 게 별로 없으니까 뭐 벌써부터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뒤로 가면은 진도를 확 빼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뒤로 가서 대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펼쳐진다라는 거야. 이게 1년 중에 마지막 내신이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최대한 진도를 많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시험 범위가 좀 평소보다는 좀 많이 잡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11월 모의고사가 있잖아. 이게 또 문제인데, 이 11월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걸 갑자기 시험 범위에 집어넣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내신 대비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모의고사야. 내신에. 11월 모의고사가. 그래서 특히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특히 독서 교과서 쓰는 학교들 있죠. 자,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문학과 비문학 파트가 같이 시험 범위에 잡힐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 왜냐하면 수업 안 하고 그냥 집어넣을 수 있어요. 시험 봤지? 그 시험 범위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땡이야, 땡. 근데 너네 입장에선 그걸 또막 공부를 해야 되는 부담이 엄청 있고, 그리고 11월 모의고사는 보통 어렵죠. 1년 중에 가장 어려워요. 학년 말 모의고사다 보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 범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아직 모르잖아. 이게 보통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결정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변수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부터 이미 진도 나간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그 11월 모의고사 잘 보고 싶어서 당연히 중요하니까 지금 뭐 그 모의고사 공부하느라 열을 올리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건데 사실 안 그런 애들이 더 많아. 그냥 이도 저도 아니게 이 시기를 보내는 친구들이 많은데 내신을 시작은 해야 돼. 병행. 모의고사 공부랑 병행하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의 특징은요. 이 시험 범위 많은 게 국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금 시기는 아직 괜찮거든. 근데 뒤로 갈수록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다 같이 문제가 되는 그런 학교들이 꽤 많이 나와. 그러다 보면 너네가 시간은 한정돼 있고 공부를 선택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뭐 하나는 잘 보고 이제 뭐 하나는 망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 근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공부하는 건 내신에서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과목의 변수까지 고려를 해서 최소한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시작을 해서 나중에 공부 부담을 줄이자라는 거.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다 이제 너네의 공부량과 관련한 시험 범위 그 양과 관련한 그러한 특징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애들이 1년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해요. 마지막 학년말 내신이잖아. 그리고 지난번 중간고사 때 아마 시험이 되게 쉽게 나온 학교들이 있을 거거든. 그럼 이제 뭐또 장난 아니지. 등급 경쟁. 자, 그다음에 시험이 어렵게 나온 학교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쉽게 나왔든 어렵게 나왔든 이번 기말고사로 변별이 될 거예요.
기말고사로 등급이 결정이 되는 그런,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그거 다 알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기 때문에 경쟁이 엄청 치열해. 공부를 다 되게 열심히 한다고요. 다 막 밤새면서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히 공부를 해서는 성적이 안 나와. 근데 이걸 학교 선생님도 알아요. 애들이 공부 되게 열심히 할 거 알거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쉽게 내겠니? 어렵게 내겠니? 어렵게 내야지. 만약에 조금 쉽게 그렇게 잘못 냈다가 변별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좀 까다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거 막 집어넣는 거야. 변수를 주는 거지. 등급을 좀 변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이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의 시험의 일반적인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기말고사 준비를 시작을 하라고 했는데, 기말고사 준비 시작하실 때, 공부를 시작하실 때 세 가지 선생님이 당부사항이 있어. 나의 당부. 조언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냐면, 일단 내용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시험 범위가 많고 어렵고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공부를 할 때 되게 눈으로 빠르게 막 읽거든. 근데 너네가 눈으로 이렇게 빠르게 읽는 게 문제인데, 빠르게 읽으면 머리가 못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읽은 것 같은데 내용을 제대로 곱씹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발생해. 그러면 보긴 봤는데 생각이 안 나. 보긴 봤는데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스스로 인지를 못해. 그럼 나중에 그게 객관식으로 나오면 헷갈리고 서술형으로 나오면 쓸 수가 없어요. 답을 못 써. 보긴 봤는데. 자, 해서 일단은 첫 번째, 내용 이해를 진짜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내용 이해를.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어휘 있죠. 보통 애들이 어휘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이게 완전 변수예요. 뭐 1학년 친구들은 뭐 문법이 들어간다거나, 문법에서 이제 내용 해석 같은 거, 그 다음에 소설 파트가 들어가잖아, 아니면 비문학적인 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휘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제 2학년에서 독서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도 당연히 어휘 문제 단골이라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출제된다 보시면 되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도 이제 뭐 소설, 산문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제가 원래 잘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교과서에 있는 어휘 뜻풀이는 다 안다고 보셔야 돼요. 다 안다고. 나는 그런 것도 봤어. 어휘 뜻풀이를 서술형으로 낸 학교들도 꽤 봤어요. 그 정도. 근데 그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거는 틀리라고 낸 거지. 변별하려고 낸 건데 그런 것도 돼. 내신은 문제 퀄리티가 문제가 아니라 애들을 변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2학기 기말고사는 등급이 결정되는 시험이라서. 그리고 예민해요. 애들도 예민하고 이렇게 부모님들도 예민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조금 애들을 변별하지 못할 그런 요소로 출제가 되면은 항의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까탈스럽고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다는 게 디테일,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요소, 이런 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이해랑 뭐 어휘 암기하시면 되고요. 내용 이해를 위해서 선생님이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내가 교과서 정독하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 그 수업 시간에 내신 대비를 할 때 애들한테 교과서 정독을 진짜 많이 해라 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애들이 정독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왜냐하면 빨리 읽고 끝내고 싶거든. 하나하나 의미를 다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그냥 입 다물고 눈으로 읽다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되게 빠르게 읽고 지나가려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지거든. 그래서 차라리 음도 그래. 소리를 내서 읽어. 소리를 내서 읽으면 너네가 막 무슨 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빠르게 읽기가 힘들거든. 그러면 한 글자 한 글자를 좀 생각하면서 읽게 돼요. 그리고 내가 내뱉고 내 귀로 들으면 의미를 더 많이 곱씹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아직은 학교에서 시험 범위 많이 나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진도 나간 자 그러한 작품들에 대해서, 그 단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리 내면서 본문을, 본문이랑 학습 활동 같은 거를 소리 내면서 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뭔가 소리 내서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 어휘 뜻풀이 같은 거 모르겠어. 그러면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 해결해야 돼. 나중에 그거 해결 안 된 다음에 다시 뭐 두 번 보고 세 번 본다고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는데, 소리를 내서 읽는 걸 내가 두 번 정도 권장을 해요. 최소.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학교에서 이제 수업 한번 들으셨으니까 필기 별로 없어도 돼. 한 번씩 쭉 읽으면서 내가 교과서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지 무슨 내용인지 그거를 확인을 한번 하시면서 소리를 내서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 강의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인강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뭐든 상관없어. 어쨌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든 그 다음에 뭐 인강으로 공부를 하든 또 담당 선생님이 추가로 필기해 주시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내용들 바탕으로 본문이랑 그 설명 내용까지 같이 음독하세요. 같이 소리 내서 아, 이 부분은 이래서 이런 설명이 나온 거구나. 이렇게 혼자 자기가 자기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소리 내서 자, 두 번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이렇게 이제 내용을 봐주시면 내용 이해가 훨씬 잘 돼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이것도 내가 엄청 많이 하는 얘기야. 손으로 좀 쓰면서 하세요. 선생님이 두 번을 음독을 하라고 한 건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내용 이해를 좀 곱씹어서 하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손으로 쓰면서 하는 건 이거는 외우란 얘기예요. 암기하란 얘기예요. 정확하게. 내용이 비슷해도 교과서마다 표현이 달라요. 똑같은 작품도 교과서가 달라지면 학습활동 답이 달라요. 포인트가 달라요. 근데 교과서에 있는 딱 그 말로 써야지만 서술형으로 답을 인정해주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표현이 달라지면 답으로 인정 자체를 안 해줘요. 그래서 손으로 반드시 쓰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손으로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무슨 본문을 쓴다거나 아니 뭐 고전 같은 거 들어가면 본문 쓰는 거 도움 되죠. 문법, 중세 문법 이런 거 들어가면.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일단 손으로 쓴다고 하면은 본문 양옆에 있는 날개 부분 답 있죠. 그거 무조건 손으로 쓰고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학습활동 답 있죠.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출제비율이 좀 훨씬 높아. 그래서 1학년은 무조건 손으로 쓰면서 외우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특히 독서 교과서 쓰는 친구들은 좀 이런 데서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 교과서에 있는 거고 답도 딱 나와 있는 건데 거기서 뭐 표현 다르게 썼다고 그 학교에서 굳이 인정해줄 필요 없잖아요. 있는 거 출제한 건데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되게 많이 반영해요. 자, 그래서 손으로 꼭 쓰면서 공부를 하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1번, 2번 요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 단거나 좀 하세요.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필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추가로 본인이 뭐 문제 자료를 문제집 같은 걸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강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학원 현장 강의 학원 다닐 수도 있는데 뭐든 상관없어. 어쨌든 본인이 공부한 내용들은 다 하나로 합쳐서 그걸 음독하시고 그걸 손으로 좀 쓰려고 노력하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학교 자료 따로 뭐 인강 자료 따로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으면 나중에 소화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단원별로 니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건 자 지금 한 단원 한 단원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단거나 하면서 이걸 나중에 베이스 자료 삼아서 여기다가 자료를 계속 합치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한 달 전인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번 2학기 기말고사 때 정말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TCC로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당부 잊지 마시고 꼭 실행하셔서 2학기 기말고사 때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랑은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